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뭔가 인사 나누고 시작해야겠죠. 김건희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는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나 오늘 이들 종목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첫 질문 짤막하게 듣고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냅다 이 두 종목을 강하게 네네. 팔고 있습니다. 뭐 일본과의 갈등 속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무디스에서 좀 부정적인 발언들은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늘 거세게 파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좀 오늘 가파르게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수도 많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잠정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두 종목 다 발표가 됐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뭔가가 좀 나와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실적이 조금 뜨뜨미지근하게 뭔가가 부족한 2%는 다들 부족한 느낌이었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삼성전자는 그나마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는데, 야 이거는 이거 빼버리면 사실은 쇼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LG전자 쪽에서는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이끌어주던 가전 부분이 뭐지 생각보다 안 나오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이런 휴대폰 쪽이 어느 정도 히트가 됐거든요. 이번에 네.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아니었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기 한 1, 2주 전부터 야 실적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고요. 우리 앵커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김건희 차장님이 뭐 단 한 차례도 지금 시원하게 매수할 시점이다 이야기 주신 적은 없죠.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 주셨었고요. 말 나온 김에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스마트폰 이번에 괜찮았고 스마트폰 적자 줄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시선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스마트폰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스마트폰 부분 17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단일 흥행으로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라 구체화된 내용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략의 전망은 생활 가전에 호실적이 있었으나 지난해는 월드컵 등으로 인해서 TV 판매가 참 좋았는데 네. 올해는 그 기저 때문에 좀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고로 또다시 LG전자는 볼 게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LG전자 가전 부분 기대 갖고 있었던 1인으로서 몹시 실망했어요. 물론 그날도 5% 빠진 채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부진합니다. 이것도 지금 0 아니에요? 뭐 지금 현재는 0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 지금 앵커님 집에 지금 LG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있습니까? 스타일러, 건조기. 없어요. 스타일러 하나 있고, 근데 건조기도 갖고 싶고, 코드 재료도 갖고 싶고, 퓨리케어도 갖고 싶으니까 LG전자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 있거든요, 집에. 집에 다 있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그냥. 또 남성분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미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히트 막 올라오던 시기는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만 하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른 쪽 애들도 야 우리도 이거 해 안 하는 애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 프리미엄을 가지면 LG께 맞는데 다른 애들도 충분히 그러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막 올라오는 시기에 주가도 같이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의 것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히트가 되기 위해서는 LG전자 히트다라고 얘기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바로 그 이런 전장 부분입니다. 전장 부분에서 야 우리 숫자 여기서도 잘 나와 미래 성장성이 이제는 여기서 발현이 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이런 얘기가 나타나야지만 LG전자를 다시 보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재미없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IT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오케이 사인 안 주십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 보이죠. 아, IT 대표 주자 반도체 종목도 오늘 부진하고요. LG 디스플레이, AG 전자까지도 해서 외국인 매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계속해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아, 저는 이 종목도 보면서 약간 콩가루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4일이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임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금요일에 임보사 품목 허가 취소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악재는 없겠지라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좀 섣불렀던 상한가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심사 대상 결정 소식이 났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티슈진의 지분 12%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이슈 또 혹여라도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니면 지금도 매수해볼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아, 우선 저는 좀 불확실성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직은 아닌데 저도 금요일 날 상한가를 보길래 뭐지? 왜 가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조금 당황스러운 이런 주가의 결과였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이성적인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어떤 이슈가 끝나야 되냐면요. 바로 코오롱 티슈진의 결정입니다. 뭐 상장 폐지가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상폐가 될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코오롱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야 우리 이것도 할게 그냥 그 품목이 좀 바뀌었을 뿐이야. 품목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이걸 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상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강한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모두 다 지금은 아니다 판단 주셨고요. 세 번째 어떨까요? 왠지 또 아니다 하실 것 같아서 애국 테마라고 불리면서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난 5일간의 뭐 상승률 놓고 봐도 놀랍습니다. 신성통상, 모나미, 별의별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엮여 올라가는데요. 이들 흐름을 보면서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하이트실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손오공, PN풍년, 모나미, 바이오제네틱스, 각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맥주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볼펜 뭐 혹은 PN풍년이 주방기기 쪽이더라고요. 네. 뭔가 다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일단 보면 펀더멘탈을 기반한 게 아니고 일본 수출 규제 마무리 시 급락 위험이 있다라고 주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한국은 일본에게 20년간 이 상위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더 내지르지 못할 걸이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쏟아지는 언론 보도들 보면 상황은 심각해 보이고 불매운동도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이제 18일 정도가 좀 이제 분기점이 한번 생길 겁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3국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를 아마 좀 우리 조정을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 일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는
야,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선은 18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테마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나미가 거의 대장이었는데 오늘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이트줄로 이론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음봉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양봉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잠깐 확 갔다가 다 후루룩 빠지고 그 다음날도 아, 아직도 안 끝났구나 확 다시 갔다가 빠지고 이런 식이니까 아침에 잠깐 매매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것을 바이앤 홀딩은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하이트진로의 지금 현재 오늘 일간 차트 나오는데 윗골입니다. 다 이렇게 윗골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침에 잠깐부터는 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족 바이앤 홀딩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식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런 자금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지금 현재 몰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는 뭐 단기간 계속해서 단타 흐름 오케이 타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앤홀딩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펀드멘탈에 대한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우르르 몰려간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갈 데 없으면 잠깐 서 있어도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저도 그래요. 급등하는 거 보면 사갖고 그냥 내가 5% 먹고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또 뜻대로 안 되고 호가 보면서 5% 좀 더 넘어가면 더 들고 있다가 잠깐 딴 데 눈 돌린 사이에 급락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게 치고 나오겠다라는 자신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의 원칙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 쉽게 들어가지 말죠, 우리. 다른 좀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군에서 전략을 찾아보죠. 세 번째까지 아니다 답변 주셨어요. 네 번째도 오케이 사인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수혜주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피해주 같은 경우는 또 말이 되는 느낌이라서 일본의 난기류를 만난 이 저비용 항공사 어찌하나입니다.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30%에 육박해서 찾아봤더니 티웨이 항공, 제주 항공, 진에어 다 24, 25, 30%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이슈까지 터졌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 일본인 관광객 수,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LCC주도 당분간은 좀 영 아니겠어요? LCC뿐만 아니라 이런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2분기 숫자들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이 항공주들을 살짝 제외두고 가시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는 좀 맞는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멈춰서 올라오려는 이런 시도가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 초등학교 등도 이제 지금 방학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2, 3주 뒤에 이제 이런 방학 시즌이 오면 다시 한번 다시 반끝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데 그리고 워낙 그런 이런 영업 등 외단의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이런 항공업체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조금 교통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여전히 이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IT 대형주도 안 되고 테마주도 안 되고 이런 종목도 아니고 아시죠? 뭐 사지 마라고 하는 건 쉬워도 주식시장에서 뭘 사보자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러시면 뭘 사요? 제가 그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얘기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네, 제가 딱 두 가지 업종 얘기를 매번합니다. 송환산업, 롯데정밀화. 네,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통신 장비 업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업체들을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했고 이 나머지 종목들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이런 통신 장비 업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두 섹터 내에서 각각 탑픽은요? 네. 아, 어찌됐든 자동차 쪽은 현대차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현대차가 우선 가장 많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5G 뭐 통신 장비 업체는 KMW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하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안 되면 계속해서 손실만 나는 시장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섹터에 언급을 해주셨네요. 점검하시면서 종목 셀렉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